이 시간에는 에디트 피아프의 명곡 중에 명곡 Non, je ne repartirai. Non, je ne repartirai. 발음이 조금 어렵죠. 불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는데요. 프랑스 사람도 불어 발음 어려워한다고 하니까요. Non, je ne repartirai. 이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어떤 대표적인 그런 가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제목이 들어가는 가사고요. 농 첫박에 바로 농이에요. 앞에 쉼표가 없이 못 갖춘 말이 아니고 첫박에 정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농 크리안들리안 이렇게 시작. 농 크리안들리안 쉬고 농 쇼너크레트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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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은요, 어차피 연습이에요. 많이 연습하시면 조금 더 점점 자연스럽게 됩니다. 저 처음부터 같이 함께 다시 할게요. No, 닐러비앙 꼬마페 닐러비앙 꼬마페 닐러마 뜨사메비아레가. 자, 이 부분 갑자기 뭐가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닐러마 닐러비앙부터 닐러비앙 마지막에 우블리에에서 4분의 3박이기 때문에 이 일레 우블리에의 이 부분이 짧아요. 그래서 오래 끌 시간이 별로 없고 바로 그 다음 소절로 넘어갑니다. 세페이어부터 마디마디마다 박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빠르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Je m'en fous du passé 해놓고 앞에
아랫그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니르 하는 부분을 끌고 내려와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왜 꿈에 수분이 또는 아, 왜 꿈에 수분이 아, 왜 꿈에 수분이 이렇게 그냥 툭 던져요. 아, 왜 꿈에 수분이 아, 왜 꿈에 수분이 이렇게 아, 왜 꿈에 수분이 J'ai un livre J'ai un livre J'ai un livre J'ai un livre Mes chagrins, mes plaisirs Mes chagrins, mes plaisirs Mes chagrins, mes plaisirs 불어 발음이 그 을 발음이 조금 특이하죠? 독특해요. 그 을 발음에 흐를 섞어서 발음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J'ai un livre Mes chagrins, mes plaisirs J'en ai plus besoin de 여기가 그냥 빠르게 좀 지나가죠. 가사가 촘촘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워하세요. 두 번째 파트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 매콤의 수분이부터 해볼게요. 아, 매콤의 수분이 J'ai un livre Mes chagrins, mes plaisirs Je n'ai plus besoin de balayer les amours avec le tremolo balayer pour toujours Je repars à zéro 자, 여기까지 이 파트까지만 하고 나면 조금 더 쉬워요. 자, 한 번 더 두 번째 파트가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아베금의 수분이로부터 Avec mes souvenirs, j'ai envie de mes repos, mes chagrins, mes plaisirs, je n'ai plus besoin de balayer mes amours, avec le tremolo, balayer pour toujours, balayer pour toujours, yogi, balayer pour toujours. Je repars à zéro 여기는 좀 쉽습니다. Je repars à zéro 을 발음에다가 히어서 섞어서 je re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Je repars à zéro 이렇게 Je repars à zéro 하는 부분이 달라지네요. 사카망사베크두아예요. 사카망사베크두아 이 부분도 연습을 하실수록 좋겠죠? 사카망사베크
사카몬사데가 한마디고요. 마지막 부분에 뚜아예요. 그래서 사카몬사베 해놓고 뚜아를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뚜아 하기 전에 호흡을 빠르게 충분히 마시고 뚜아를 길게 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부분 겨루마비부터 겨루마비 겨루마비 Yeah.